은혜사가 어제 육하원에서 은혜사 문도 문중 합동 달회제를 봉행했습니다. 달회제는 은혜사의 수행가품과 위상을 진작하는 데 공헌한 고경당 법전대종사, 동국당 일타대종사, 호산당 해인대종사를 포함한 7명의 선사를 추모했습니다. 은혜사 조실 법타대종사는 한마음이 청결하면 한몸이 청결하고 나아가 모든 것이 극락정토가 되듯이 서로 화합하고 상부상조해 나아가 한국불교 발전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 주지 덕조 스님은 어른 스님들의 덕화로 여법한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한 마음으로 어른 스님들을 잘 모시고 도량을 잘 읽어가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. 달회제에 앞서 은혜사 문중 스님들은 부도전과 조사전을 참배하고 선사 스님들의 덕화를 기렸습니다. 한편 달회제에는 은혜사 회주 돈명대종사, 동국대 이사장 돈관스님과 문중문도스님, 본말사 주지스님 등 200여 사부 대중이 동참했습니다.